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근중한 근만이 사이에 있어요. 약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2 이게 만약에 자연수라는 말이 없었다면, 대칭축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1인데 요 사이에 한 근만 존재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 이 경우나 요 경우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는 음수 가지고 1에서는 양수 값을 가져요. 또는 파란색 경우라면 마이너스 2에서 양수 가지고 플러스 1에서는 음수 가져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주황이든 파랑이든 요 식을 fx라고 할때 f의 마이너스 2랑 f의 1이랑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기만 하면 두근 사이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도 되긴 돼요. 다만 얘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요 fx에서 주어진 대칭축이 얼마냐 그러면 대칭축이 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자연수 k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보다 크죠. 그래서 주황색처럼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1보다 오른쪽으로 대칭축이 가니까. 그래서 주황색 그림이 아니라 파란색 그림처럼 될 거면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파란색이니까 마이너스에서 함수값은 양수가 되고 1에서 함수값은 음수가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는 대입하면 4. 얘가 양수가 되면 되고, 하나씩 구하고 갑시다. 정리해보면, 더하기 6, 얘는 항상 성립하죠. 얘는 완전제곱 더하기 2니까.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 1은 음수가 돼야 돼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만족하는 자연수 k는 1이랑 2랑 합하면 3.